이러한 그 의료 분야가 시작된 지 10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1927년 정도, 20년대 초반에 뇌혈관을 좀 볼 수 없을까. 아직까지도 많은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걸 하신 아주 역사적인 그런 인물이시죠. 인터벤션의 뭐 창시자, 아버지 막 이렇게 불리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이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인터벤션이라는 용어는 저희 병원 환자들이나 저희 유튜브 구독자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인터벤션이라는 말은 인터벤션 영상의학이라는 데서 나온 말이고, 예전엔 칼로 째서 수술로 우리가 치료했던 병들을 얇은 샤프심 같은 굵기 얇은 관을 넣고 그 안에서 혈관 안이나 몸 속에서 치료하게 되는 의료 분야를 말합니다. 이러한 그 의료 분야가 시작된 지 10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 오래됐네요. 100년 동안 인터벤션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어떤 시술부터 인터벤션이 시작됐나요? 이게 영상의학과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유가 영상 장비가 발전하고 영상으로 볼 수 있게 되니까 투시해서 보면서 그 다음 이제 거기에 어떻게 하면 비침습적인 치료를 할 거냐 이렇게 발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썼던 건 엑스레이죠. 엑스레이는 이제 방사선을 쬐서 투시해서 보게 되는데 뼈는 잘 보이거든요. 근데 안에 있는 이제 연조직들, 혈관 이런 거 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1927년 정도 20년대 초반에 뇌혈관을 좀 볼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조영제가 중요한데, 아 이게 좀 어려워요. 조영제가 예전에는 위험했거든요. 근데 뇌혈관을 보려고 경동맥에다 찔러갖고 조영제를 써갖고 혈관을 보게 하는 무시무시한 걸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연속 촬영, 뭐 디지털 촬영이 아니라 한 장 한 장 이렇게 찍었죠. 연속적인 영상도 아니었고 지금 생각하면 야 저렇게 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50년대 이제 혈관 속으로 들어가는 기구가 이제 개발되기 시작하는데 혈관을 찌를 때 아직도 이름을 이제 셀딩거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그 셀딩거 선생님이 개발하신 혈관 내에 들어가는 기술로 아직도 들어가고 있죠. 혹시 니도 써보셨어요? 셀딩거 니도? 써봤는데 개량된 거겠죠, 제가 쓴 거는? 너무 우리가 익숙해 써서 그런데 생각한 분은 대단한 거예요. 혈관 안에다 어떻게 넣을 것이냐,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너무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시작할 때는 정말 쉽지 않은. 근데 이제 그런 셀딩거라는 분이 이거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혈관 안에다가 무언가를 넣어서 할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그래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초음파 보면서 하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셀딩거 테크닉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지만 개량된 그런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유명하신 그 찰스 도터 박사님이. 찰스 도터. 이분 사진 좀 띄워주세요. 이거 첫 시술하는 영상을 보셔야 되는데 이를 깡물고 막 하는 시술이 라이프진과에 실렸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뭐 풍선 확장술 이런 게 있었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지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관으로 조금 하나 얇은 걸 넣고 그 다음에 좀 더 굵은 걸 넣고 이렇게 단계별로 그렇게 해서 혈관을 넓히는 시술을 처음 했는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막 진장하고 힘을 썼겠어요. 그 영상이 이제 올라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대퇴동맥 쪽 좁아진 거를 부지네이션이라는 테크닉으로 한 단계씩 넓히는 그런 시술을 해서 처음으로 혈관을 좁아진 거나 막힌 거를 비술로 넓힐 수 있다. 이걸 하신 아주 역사적인 그런 인물이시죠. 인터벤션의 뭐 창시자, 아버지 막 이렇게 불리는. 아직까지도 많은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떻게 처음에 인터벤션이 시작됐죠? 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아주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셨는데 지금도 뭐 저희가 세계에서 최고죠. 그 논문뿐만 아니라 임상 경험과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된 그런 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